안녕하세요. 남쪽 구슬입니다. 오늘은 이제 슬슬 가디건 입을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오늘 나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폴로,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크네 스튜디오 이렇게 가디건들 사이즈 비교랑 핏 같은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쪽에는 그냥 얇은 반팔 티 하나 입어줬고요. 크롭 기장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그냥 청바지로 통일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일명 폴로 수지 가디건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제품인데 되게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즈 큰거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팔뚝살이 되게 두꺼워 보여요. 이렇게 딱 붙으니까. 저는 딱한요 정도 잠그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핏 비교를 위해 다 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이거 니트처럼 단독으로 하나만 착용해주고 있거든요. 색상은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짜임도 되게 좋고, 여기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제가 애정하는 가디건입니다. 폴로 이렇게. 근데 그레이에 보라 색깔 포인트 폴로라서, 그렇게 티가 나는 편은 아니에요, 로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돌려볼게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팔뚝이 여기가 조금 두꺼워 보여가지고 이게 살짝 아쉬워요. 위에 하나는 단추 벗어서 입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딱 붙는 게 있는 것보다 밑에도 하나 같이 열어주면 좀더 예쁩니다. 요런 느낌. 안에 셔츠는 구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고, 이렇게 벗었을 때, 단추를 열었을 때는 요런 느낌. 두께감이 두꺼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한 사이즈 크게 가면은 좀더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폴로 가디건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다음 거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우유 색감의 폴로 가디건인데요. 이거는 걸즈 제품이에요. 걸즈. 근데 폴로 걸즈 제품은 가성비도 되게 뛰어나고, 그리고 좀 마르시고 작으신 분들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이게 심지어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니라 라지 사이즈거든요. X라지가 또 있는데, 라지만으로도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요 반팔 때문에 여기가 약간 튀어나오게 되긴 하는데, 저는 원래 이것도 니트처럼 입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다 잠궈서. 근데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더 얇아요, 두께가 훨씬.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랑 비슷하신 체형은 라지 사이즈 입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입니다. 그럼 이제 다 잠궈 볼게요. 이렇게 다 잠궜을 때 핏입니다. 잠궜을 때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한쪽을 열어주면은 이제 좀더 핏이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밑에가 길다 보니까 허리는 여긴데 길어서 조금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핏은 한쪽 여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면은 여기도 하나 딱 열어주면은 좀더 핏이 귀엽달까? 저는 근데 하나 더 열어서 요 정도 열어서도 자주 입어요.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제가 이 핑크 색깔 가디건이 있는데 고민 끝에 아크네 스튜디오 핑크색 가디건을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색감이 좀 달라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요건 아직 입고 나간 적이 없는 새 제품. 그래서 택이 달려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택이 있고. 아까 폴로 제품이랑 색이 확실히 다르죠? 요거는 더 연한 느낌? 요거는 조금 더 진한 핑크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는 원래 좀 크기가 크게 나와서 사이즈 작은 사이즈인데도 요렇게. 꽤 크죠?
약간. 근데 약간 비침이 있어요, 얘는 단점이. 그래서 여기 반팔 딱 끝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이제 곧 입고 나갈 수 있는 날씨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다 잠가 볼게요. 이렇게 살짝 비침이 있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핏이 아주 넉넉해요. 폴로 제품들에 비해서 핏이 완전 넉넉하죠, 이렇게. 받았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 아크네 스튜디오. 이제 마지막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제 마지막 가디건인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디건입니다. 요렇게. 제가 약간 라운드넥 가디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V넥 가디건보다. 오늘 보여드린 건다 라운드넥. 요런 느낌이고요. 요렇게. 비침도 딱히 없죠. 이 정도면은. 열었을 때의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단추가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 닫았을 때의 모습. 이런 핏이고요. 여기 줄이가 되게 깊어요. 이렇게. 요것도 하나 이렇게 열어서 입는 걸전더 좋아합니다. 여기 열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이 정도? 열어서 입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팔 여기가 확실히 얇아 보이는 느낌? 짠! 오늘은 이렇게 요즘 입기 좋은 브랜드 가디건들을 핏을 한번, 사이즈와 핏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어요. 어떠셨나요? 이제 또 재미있는 하울 또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